제 연구실 이름은 인지 및 시스템 신경과학 연구실입니다. 네,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연결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근데 무엇에 관한 연결이냐 하면 마음씀, 마음작용 혹은 행동하는 과정과 뇌 메커니즘, 뇌 활동을 연결하는 게 제가 하는 연구입니다. 네, 저는 서울대 자연과학대학 뇌인지과학과에서 일하고 있는 이상훈 교수입니다. 하나의 두 가지 다른 도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메인이라는 제가 영어를 굳이 쓴 이유는 다른 차원에서 두 사건을 기술할 때 저희들이 도메인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마음은 이제 행동하고 관찰 가능하고 현상적인 세계인 것이고 뇌 역시 현상인데 생물학적인 현상이고 사건들이죠. 두 개를 기술하는 방식도 그리고 연구해온 과학도 굉장히 다른데 이 둘을 연결을 하고자 하는 작업이죠. 불확실하다고 하는 것은 주어진 정보도 충분하지가 않고 그다음 시간적으로도 제약이 있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여유랄까요? 자원도 부족할 때 그 상황에서도 얼마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가 하는 주제를 중심으로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인간들의 인지과정, 마음씀의 뇌기관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한 가지 더 덧붙일 것은 이제 그렇게 언어를 다르게 쓰는 두 도메인을 연결할 때 연결하는 일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저 연구실에서 쓰는 방법을 수리적인 모델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모델을 통해서 마음씀의 활동들을 가지고 내 활동을 설명하고 또 내 활동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마디를 통해서 또 마음의 작용을 설명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해서 두 도메인을 연결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신경과학을 연구하는 융합 인재들의 플랫폼. 저희 연구실은 선후배 간의 수직적인 관계라기보다는 아무래도 다양한 전공의 친구들이 모여 있다가 보니까 자유롭게 의견도 나누는 그런 수평적인 동료 관계의 분위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인간의 인지 과정 중에서도 우리가 매일 매순간 내리는 의사결정에 대한 시스템적인 이해를 하고 있는 학문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로 시각 자극을 사람에게 보여주고 나타나게 되는 행동 및 뇌 양상을 측정하고 분석합니다. 방법론으로는 수학적 모델을 주로 사용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동안 뇌 안에서 어떤 계산들이 이루어지는지를 모델링을 하기도 하고요. 이를 이용해서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 예를 들어 뇌 영상이나 전기 생리학적인 뇌파, 또 안구 추적 데이터 등과의 연결을 하기도 하고 필요하다면 뇌를 정기적으로 자극해서 인과적 관계를 파악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EEG 캡인데요. 라이언을 우리라고 생각했을 때 이제 사람의 머리에 씌우듯이 이렇게 좀 연출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람의 전기 생리학적인 뇌파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이 캡을 씌우고 이제 전기적인 신호를 측정하게 됩니다. 힘든 점요? 제가 답변해도 될까요? 힘든 점이 많으신가요? 아니에요. 네, 우선은 들어오기 전에는 몰랐는데 들어오고 나니까 랩 미팅을 준비하는 과정이나 서로 메일을 주고받거나 이제 논문을 공유할 때나 공식적인 의사소통에서 영어를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익숙해지는데 좀 시간이 걸렸고 또 워낙 논문도 영어로 준비를 다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주로 인간의 인지, 지각, 심리, 정보 처리 이런 부분을 연구하다 보니까 인간의 행동이나 뇌 활동을 좀 체계적으로, 심층적으로 연구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께 추천을 드리고요. 뇌 영상을 이용해서 인간의 행동과 신경과정의 관계를 연구하는 분야다 보니까 이 부분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지원하면 좋습니다. 또 요즘에 인공지능과 뇌과학의 연계가 강화되고 있는데요. AI랑 신경과학의 어떤 접점을 아우르는 연구를 하고 싶다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학부 수업 중에 하나인 뇌, 마음, 행동이라는 수업을 들으면서 처음으로 뇌인지 과학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우선은 저희 연구실의 연구 분야에 관심이 생겼다 하시면 저희 교수님께 먼저 컨택 메일을 드리고 그다음에 짧게나마 오셔서 인턴십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해보면서 진짜 연구를 어떤 일을 하구나 하는 거를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를 좀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통계학이나 수학과 같은 양적인 방법론들을 미리 준비하시면 좋고요. 또 매트랩이나 파이썬과 같은 코딩 프로그래밍 언어들도 미리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글쎄요. 저는 이제 늘 세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열정인데요. 쉽게 말하면 관심? 네, 그런 것으로 표현되어 주는데 내가 관심이 있다는 건 본인만이 아는 거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이 되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역량 혹은 능력 같은 거예요. 저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잘할 수 있는 걸 해야 돼요. 그다음 세 번째, 일의 윤리가 좀 있어야 돼요. 좀 더 풀어서 얘기하면 힘들 때 더 열심히 해야 돼요. 뭔가 다 잘 될 때는 모두가 신나서 열심히 하지 않아라 그래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신생학문이고 문제도 자기가 만들어야 되고 또 다른 사람한테도 이게 왜 중요한지 이게 왜 이렇게 설명될 수 있는 건지 설득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들이 세련되게 다 정립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막 부딪히고 스스로 가르치면서 풀어서 나가야 돼요. 일의 윤리를 갖고 있는 학생, 그런 학생들에게 권하고 싶습니다.